회피래, 회피. 어머, 어머. 아, 네.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. 네, 양쪽 다 어떤 갈등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죠. 오.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요, 겉으로 매우 평화로워 보여요. 근데 이제 회피가 더더더더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그림자처럼 못 본 척 하는 거죠. 네, 담쌓기를 하는 거죠. 우와, 저 이게 너무 소름끼치는 게 저희 부부가 되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어디? 어디 세계 중에서? 제가 공격 추격자고요. 네. 아, 추격자야. 네. 공격하면서 추격하는 사람이고요. 아, 민수 씨는? 민수가 방어하면서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. 두 번째는? 네, 왜냐면 그래서 제 걱정되는 게 이러다 보니 저희 둘이 같이 회피형으로 될까봐 맞아.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저는 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아 이거 잠깐 내일 얘기하고 싶거나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이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감정 상태나 이 텐션이 이 공기, 네. 온도, 습도 이것 때문에 더 불을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하루만 지나거나 한 시간만 잠깐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얘기하면은 해결될 일도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한 명이 뻔하게 잘못했어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가 되는 거고.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고 되게 하거든요. 그럼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게 그동안 내가 참고 참아왔던 섭섭함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인데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또 약간 열불, 천불이 막 나와요. 이게 또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부가 이렇게 부딪힐 때 보면요. 이걸 잘 따라 들어가 보면 이유는 같은 데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. 왜냐하면 사람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자기 약한 부분과 상대 약한 부분을 잘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게 늘 눌러지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 버튼이 눌러지는 상황이 다른 상황일 뿐 사실 그걸 따라 들어가 보면 원인은 같은 데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오늘 서로 각자의 이런 마음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가끔 이유 없이 혼자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대요.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걸 손민수 타임이라고 해요. 손민수 타임.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싹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민수 타임이 또 왔구나. 그때가 되면은 막 손발이 떨리고 집 밖에 나가기가 좀 무서워요.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러면은 냅둬요. 근데 예전에는 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괜찮아졌는데 요즘에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고 그 빈도가 점점 잦아져서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다른데 정말 작은 뭔가 대본을 완성한다던가 혼자서 뭔가 찍고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두려워요 뭔가. 그렇구나. 막 답답해요. 미치겠어요. 그러면은 민수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게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 있었어요.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. 근데 갑자기 밥 먹는데 근데 나 그 공연 안 가면 안 돼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, 또 시작이네 이렇게 돼서 아, 안 가고 싶어? 그러면 뭐 못 가는 거지 뭐. 공연을 보고 호텔을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호텔도 가기 싫겠네. 그럼 호텔도 그냥 나 혼자 갈까? 이렇게 했어요.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. 말을 안 해. 안 가고 싶다는 거지. 그래서 또 저 혼자 갔어요. 서러울 때가 있어요. 힘들 때. 그래서 오늘 나는 뭐 같이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날인데 민수가 손민수 타임이야. 그럼 이때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싸움으로 번졌던 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는 안 건드리고 저 혼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저 혼자 이렇게 뭔가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.